안녕하세요.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바둑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아마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의 대결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셨을 텐데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의료 현장에 도입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원태입니다. 네, 정말 의료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공지능 도입된다는 얘기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은 어떤 진료실의 전체적인 풍경이 엄청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향후 먼 미래에서는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고 의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네네.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정보 또 환자들의 진료 결과를 의사들이 보조로 계속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예. 도와주는 역할을 예.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분위기는 여느 회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니 근무 중일 텐데 게임을 하고 있네요. 이 하드웨어 제품을 가지고 이게 뭐죠?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상자 안에 오늘의 주인공이 들어있다는데요. 아니, 이게 뭐죠? 먼저 인공지능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데요. 어, 계란 떨어졌어요? 네.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나요? 아니, 아니요. 움직임 심면 아, 옆으로 움직임. 오! 빨리 뒤집으셔야 되는데 팔이 너무 아파요. 와, 이러면 못하는 거구나. 오! 맞아요. 처음에 킬리브레이션 하셨잖아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환자가 너무 어려우면 게임에 흥미를 잃을 수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쉬운 쉽게 이제 게임 난이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조금이라도 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잖아요. 최종 결정은 의사분들이 최종 네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리적으로도. 네네. 현재 의료의 인공지능은 철저하게 의사를 도울 수 있는 수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발이 돼야 됩니다.